이제 본격적으로 글램핑을 즐겨볼 시간. 식사 준비도 사이좋게 자매가 함께합니다. 예, 네가 지금 오이 가져온 거 있지? 응. 그거 좀 씻어야 돼, 이제 마지막으로. 알았어. 이거 나 같이 나간다. 오케이. 동생이 채소를 다듬는 사이 언니는 불을 붙이는데요. 그런데 불 붙이는 방법 역시 남다릅니다. 이게 말이죠. 이거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이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.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많이 보충이 돼야 이게 근육도 생기고 근력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저도 고기를 안 먹었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엄마 연세 드셔서 먹어야 돼요. 그래서요. 나온 김에 이제 근력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면서. 언니 이것도 뭐 됐습니까? 드셔. 네. 네, 저기 트레빠 있습니다. 엄마 고기 참 좋은 거 가져왔네 우리가. 아주 왔다네. 와 너무 좋다. 시장에서 사온 건강한 재료들로 차린 단백질 밥상이 완성됐습니다. 아 진수성찬이네. 아우 맛있겠다. 별로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건강성찬은 될 것 같아. 자 이제 고기를 올려놓겠습니다. 예. 어 맛있게 생겼다.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. 너무 또 익으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죠? 아니요. 나는 그렇게 너무 익은 거 싫더라고. 익은 게 좋죠. 근데 우리 동생은 또 익은 거 좋아하더라고. 오늘은 동생 입맛에 맞춰 웰던입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짠! 맛은 과연 어떨까요? 새우 얘도 얘 단백질 이렇게 많대. 이거 좀 먹어봐, 새우 얘. 응? 어때? 괜찮아? 맛있네. 나이 먹을수록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대. 그래야지만 근육량도 좋아지고 근육량이 많으면은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지지가 않는데 근육량이 없으니까 부러지는 거래. 그러니까. 얼마 후면 미국으로 떠나야 하는 동생이기에 언니는 잔소리를 아끼지 않습니다.